예술 작품의 경우 작품의 진짜 가짜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감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감정 과정에서도 각종 과학적인 원리와 기기들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예술품 위조자들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 국내 1호 감정학 박사 이동천 박사와 함께 감정학 속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별명 마음에 드세요? 저승사자. 아, 별명 마음에 안 마음에 안 듭니까? 자, 이 감정학이라는 게 예술하고 많이 연관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과학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과학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 자체가 예술가의 창작 능력의 객관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감정은 미술 작품이 인과관계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산물이라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그 원인과 결과를 찾는 작업입니다. 현대 미술품 감정학은 검증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믿지 않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감정학은 진입 판단의 대상인 미술 작품을 관찰, 가설, 검증이라는 과학적 단계를 반복하면서 판단의 원리나 법칙을 찾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기기는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활용합니다. 특히 이러한 과학기기를 활용에 따라서 나타난 데이터 축적은 당연히 감정가의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 과정에서 각종 과학적인 원리와 기기들이 동원된다고 이제 전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기술, 어떤 과학적인 기기들이 동원이 되는 건가요? 그 일반적으로 서화 작품의 비단이나 종이의 표면 상태에 대한 입체적 관찰을 하려면 실체 현미경을 쓰고요. 안료 분석을 하려면 엑스선 형광 분석기를 씁니다. 작품의 표면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거나 이제 부패했을 때는 적외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색분해 방법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경자 화백 일주기 추모 전에 출품된 그 코끼리가 그려진 누델리라는 작품이 유작이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색분해한 도판을 이용해서 가짜 서명 아래 숨겨진 또 다른 가짜 서명의 흔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과학기기의 활용은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가와 동일한 종이나 안료를 사용해서 위조하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가와 동일한 창작 재료를 썼다고 꼭그 작가의 진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위 감정의 실수를 최소화하려면 감정학을 전공한 전문 감정가의 암묵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암묵 감정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이제 단련된 이 감정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로드맵을 제시함으로 해서 과학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숙련된 전문가가 과학기기를 써서 위작 여부를 가리는 건데요. 엑스선 촬영을 해서 위작 여부를 가린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밖으로 보이지 않는 미술품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방사선 투과 촬영법인데요. 그래서 오래되어 원작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조소 작품 같은 경우는 엑스선 CT 촬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입체적 문양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료용으로 잘 알려진 분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많이 뭐 가슴을 찍는다든가 CT 촬영을 한다든가 그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광선의 차이나 이런 빛의 차이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정곤수 초상은 바로 엑스선 촬영을 통해서 찾아낸 중국의 가짜 초상화입니다. 그 정곤수 생전에 명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다녀오고 명나라가 망하기 전에 죽었는데 정곤수가 미래에 청나라 관복을 입고 초상화를 제작했다면 누가 봐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두 나라 위조자가 만든 가짜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가 뒷날 우리나라에 들어와 다시 고쳐져서 그려진 가짜입니다. 예, 위조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감정학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청경자, 이우환 화백 작품 논란이 일면서 또 감정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발한 위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복제품입니다. 복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이제 미술품 복제는 거의 원작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액자 속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유리를 없애고 작품을 가능한 만져볼 수 있다면 만져보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속는 게 환등기를 이용한 위조에 많은 분들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환등기는 이미지를 벽이나 종이에 이제 투사하는 기계인데요. 위조자들은 환등기를 이용해서 그림이나 글씨를 거의 똑같게 위조합니다. 예. 참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뭐 장비라든지 과학적인 안목을 통해서 위착을 밝혀내는 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 기법뿐 아니라 뭐 알료라든지 종이 같은 소재 부분에서도 위작을 감정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맞습니다. 화학적인 면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은 이제 나름 이제 축적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예. 굳이 그걸 가져가서 이제 그 시료 검사를 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조선시대 그림에 납성분에 그 백색이 변하지 않는 고려 연분을 제조해서 사용했습니다. 1872년에 그려진 조선 태조 어진의 얼굴 부분을 보면요. 고려 연분이 비단의 앞뒤로 채색이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백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중국산 연분은 납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새하얗지만 공기 중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몇십 년 정도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납의 성분인 이제 흑색이나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어진보다도 늦게 그려진 장승업 그림을 보면 그림 속 신선의 얼굴 부분이나 손 부분이 마치 흑인처럼 이렇게 까맣습니다. 그 이유는 1850년대 이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신중국산 연분을 썼기 때문입니다. 새하얗던 신중국산 연분은 세월이 흘러 납성분으로 인해서 까맣게 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1850년 이전에 그려진 그림이라는데 만약에 새까맣게 변해 있다. 원래 백색으로 그렸는데 새까맣게 이제 변해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은 그 작품은 분명히 신중국산 연분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가짜입니다. 그래서 겸재정선 그림에 1850년 이후에 들어온 신중국산 연분이 쓰였다면 당연히 가짜이겠죠. 그래서 눈 덮인 금강산을 그렸는데 금강산 봉우리를 그렸는데 그게 마치 흙이 덮인 이제 봉우리처럼 그려졌다면 예. 당연히 이제 신중국산 연분으로 그려서 이제 하얗던 새하얗던 백색이 흑색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겸재정선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이제 백색 알 합분으로 그러니까 조개가루로 만든 백색 이제 백색 그 백색 알료 같은 경우는 연분처럼 색은 변하지 않지만 이제 색이 하얗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예. 이전에도 뭐 예술 작품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때문에 감정학은 참 중요했지만 최근에 위작 논란으로 감정학이 더 많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고 국내의 그 감정학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지금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감정학은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신생 학문입니다. 사실 이제 초기에는 1920년대 서양인들이 동양의 미술품을 이제 콜렉하는 과정에서 감정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들이댔는데요. 별다른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종이나 비단 같은 게 오랫동안 제조 기술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고 교육에서도 보고 이러면은 사실 과거 같은 경우 감정 교육은 깨달음을 중시하는 도제식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소수에게만 전수가 됐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지금의 교육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육의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과학 기술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은 뭐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3D 프린터로 만든 그림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감정학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생산한 예술 작품을 감정하는 시대도 오리라 봅니다. 또한 지금의 수준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교육시키기 위한 진작과 유적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 논문이나 책을 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든 관련 논문과 책들이 검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근거들이 진위 감정 판단의 근거는 물론 인공지능 교육에 쓰이겠죠. 어쩌면 지금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서 위작이 구별되는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어떤 기계 앞에다 어떤 작품을 놔두면 바로 진위가 판별되는 그런 시대도 오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천 감정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